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화요일 KBC 뉴스 매거진 임종렬입니다. 프랑스 파리에는 보통 사람이지만 예술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정치가이면서 시인이거나 의사면서 소설가이거나 본업 외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제2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혼자만의 예술 세계를 통해서 삶의 고독감과 공허함을 채워가는 사람들. 참 멋진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들도 예술가의 인생을 겸해서 살 수 있다는 것. 마음에 담아둔다면 언제나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화요일의 뉴스 매거진, 매거진 스퀘어로 출발합니다.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오제이 심슨 사건을 기억하시죠? 당시 마지막 판결 과정을 숨죽이며 지켜봤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그동안 오제이 심슨 사건에 대한 서적과 TV 프로그램을 제작해왔던 뉴스코프가 대중들의 격렬한 비난에 밀려서 결국 두 손을 들었습니다. 오제이 심슨 관련 책 출간과 TV 프로그램 제작 등이 분별 없는 행동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모든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지난 1994년 심슨의 전처인 니콜 브라운 심슨과 그녀의 애인이 피살된 채로 발견되면서 오제이 심슨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증거도 있었지만 변호인단이 인종차별을 문제 삼아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스코프는 내가 만일 그 일을 저질렀다면 이란 제목으로 오제이 심슨 자서전을 출간하고 이달 말경 팍스TV를 통해서 관련 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끊이지 않아서 왔는데요.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고 희생자 가족들을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난이 빗발쳤었습니다. 루퍼드 머독 뉴스코프 회장은 희생자 가족이 입었을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모든 계획을 백지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극적인 소재로 세인의 관심을 끌려는 상업주의의 극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If I did it, 이 짧은 말 속에 저마다 해석이 다른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웨덴 북부 북극 인근 도시에서 열린 국제 산타 경연대회에서 올해는 일본 산타가 우승을 차지해서 올해의 산타로 지명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전역에서 온 산타 40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산타들은 굴뚝타기, 옷밀과 우유로 걸쭉하게 쓴 죽먹기, 눈썰매 타기, 사슴 몰기 등 모두 4개 종목에서 경쟁을 벌였다고 하네요. 심사위원들은 각 부문별로 평점을 낸 뒤 이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했는데 속도도 중요하지만 스타일 또한 중요한 요소로 반영이 돼서 결국 일본 산타 스즈키 히로시미에게 우승이 돌아간 것입니다. 대회 규정에 따라 모든 참가자들은 산타 고유의 빨간색 옷을 입은 것은 물론 긴 인공수염까지 붙이고 경기에 임했다고 합니다. 경기 뒤에는 모든 참가자들이 유치원과 병원 등을 방문해서 좀 이른 크리스마스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산타 되는 일이 쉽지만은 않네요. 자, 올해 어떠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룻밤 산타가 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휴대용 지하철 손잡이, 목걸이용 공기청정기, 화장실 손잡이 살균장치. 유난히 세균 감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물처럼 등장하고 있는 상품들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미국에서 세균이나 병균 감염에 대한 염려가 높아지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상품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개발된 제품 중 관심을 끄는 제품은 출입문에 부착된 손잡이를 살균할 수 있는 일명 효소라 불리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품은 공중화장실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출입문 손잡이에 세균이 득실거린다는 점에 착안해서 사용자가 손잡이를 정기적으로 살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병원 등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공기 필터나 개인 휴대용 항균 머리 받침대 등이 세균 감염을 얼마나 방지할 수 있는지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는 없지만 항균을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하나의 트렌드로 형성돼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외로 공공 건물에서의 세균 감염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면역을 높이는 일에 신경 쓰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매거진 스퀘어에 들어와 있는 소식 정리해드렸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KBC 뉴스 매거진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취미생활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양한 취미생활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데요. 특히 정신건강에 정말 좋다고 한결같이 말씀하시더군요.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카고의 산삼 캐는 신만이, 예, 취미생활 갖고 계신 전재봉 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 전지혜봉 씨의 산삼사랑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까지 산삼을 얼마나 캐셨을까요? 아, 제가 캔 거는 그지 한 7년 넘게 캤는데요. 처음에는 뭐 계속 우리 가족과 또 가까운 저 친구들도 좀 누나들 먹고 네. 그다음에 남는 거는 이제 시카고 한인들이 이제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좀 싼 가격으로 판매해서 이렇게 하는데 양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1년에 한 번씩 가을철만 가서 캐기 때문에 그 기한 내에 캐는 양이 그리 많은 건 아닙니다. 예. 예. 지금까지 캐셨던 산삼 중에 가장 오래된 건 몇 년짜리 산삼까지 캐보셨습니까? 아, 그진 한 90년 된 것까진 캐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근데 그래 큰 삼 캐기가 몇 년 만에 한 번 만날까 그래요. 네. 예, 보통 큰 거는 한 40년, 50년 된 거는 좀 여러 번 캐봤는데. 네. 그래 한 70년, 90년 된 거는 그렇게 한 번씩 캐봤어요. 이 90년 된 산삼을 캐시던 전날 밤에 뭐 특별한 꿈이라도 꾸셨습니까? 아, 예. 그래 꿈은 없는데 제가 뭐 하여튼 운이 좋아서 그렇게 이제 발견해서 아주 참 그래 저희가 그 산에 가서 점심 런치 타임을 할 때는 항상 신마니한테 밥을 먼저 던져주고 오늘 좀 큰 삶을 좀 키게 네. 해주고 좀 좀 순리롭게 귀가하게 좀 해주세요라는 걸 항상 이런 기도식으로 이렇게 해고 올라갑니다. 예. 그러십니까? 예. 예. 이 90년 된 산삼 또 예. 70년 된 산삼 그 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개 산삼은 그 내두를 많이 보는데 산삼 그 내두 외에도 몸집에서 보게 되면 그 줄이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작은 산삼 아무리 작은 산삼이라도 자연 산삼은 보통 그 몸에서만 8년을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3년은 내두가 나와서 크면서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두를 계산하는데 주로는 몸태에서 산삼은 그 이제 아주 독특한 식물이 돼서 번식력이 약해요. 네. 그리고 장수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줄기에 뭐 상처나 입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오랫동안 휴면이 들어가요. 네. 그러면은 제 몸에 수분이 찰 때까지 이제 뭔가 줄기가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몇 년씩이 이제 그 3년씩이나 이렇게 싹을 안 묶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내성식 식물이에요. 이 전지봉 씨께서는 산삼을 발견하셨을 때 뭐 네. 신받다 뭐 이런 거 외치세요? 어떠십니까? 그때 기분을 좀 얘기해 주시죠. 처음에는 그렇게 신받다고 이제 고락물도 질러보고 했는데 네. 후에는 산 봤으면은 무조건 만사가 다 잊어먹어요. 네. 예. 그냥 신받다 이거만 생각하고 그 주변을 삽을 꼽아놔 그 주변을 또 살펴봐요. 침착하게. 네. 그리고 있는 걸 다 정해놓고 나서는 이제 어떤 대개 삶이 있으면은 한 뿌리 있으면 주변에 여러 뿌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리고 어떤 데는 또 한 뿌리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굉장히 조심해서 캐요. 그 전 선생님께서도 산삼을 캐시니까 네. 평소에 산삼 많이 드실 것 같거든요. 네. 예, 직접 드시니까 어떤 면이 이렇게 좋으시던가요? 저희는 저기 미국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살면서 그 위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밥 먹는 시간도 네. 그렇고 해서. 그래서 산삼을 먹고 나니 위가 이제 소화가 잘 되고 옛날엔 잘 최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느끼는 거 있고 또 추위가 없어요. 옛날에 막 발도 예. 많이 찼고 했는데 지금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항상 감기가 올라가다가도 가곤 해요. 옛날 같아서는 감기가 많이 왔는데 네. 그래서 역시 산삼을 먹고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산삼을 이렇게 캐시는 취미생활, 이 바쁜 생활 속에서도 꼭 이 시기가 되면 산삼을 캐러 가시는데요. 예, 이렇게 산삼을 캐는 삶이 어떤 면에서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희가 산삼 채취는 옛날에는 삶을 캐서 산에 갔지만은 지금은 산이 좋아서 가게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뭐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다 보니 사람을 많이 상대해요.
그런데다가 머리가 많이 복잡하고 힘들었던 데다가 네. 산에 가서 맑은 공기에다가 산 싱싱한 풀들 보고 하면은 모든 게 다 잊어지고 아주 산에 가면 막 뭔가 하면 뭐나 다 왕성해 보이고 그런 취미가 나요. 산에 가게 되면 모든 힘든 게 없어지고 아 참 인생살이가 참 정말 재미가 있어 보여요. 네. 예, 그래서 산삼 캐는데 저희가 취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산삼을 캐시겠죠? 예, 앞으로도 계속 캘 겁니다. 예, 이제 어떤 산삼을 꼭 한번 캐보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갖고 계신지요? 저는 항상 삼을 큰 오래된 연대수가 오래된 걸 캤으면 하는데요. 하지만 삼을 앞으로 산삼 자라는 곳을 더 많이 발견해서 또 산삼을 계속 터득해서 많이 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도요 예, 네. 계속해서 예, 산삼 캐는 취미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두 번에 걸쳐서 재미있는 이야기들 들려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가을 여러분께서는 몇 권의 책 읽으셨어요? 틈틈이 읽는 책이지만 어느덧 마지막 장을 넘길 때가 되면 더 없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신간 미리 읽기, 오늘도 변함없이 세 권의 책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숙입니다. 어느덧 겨울의 문턱으로 들어서고 이틀 후면은 추수감사절 그리고 연말 분위기로 접어들 텐데요.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시죠?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건강에 관한 책으로 중국 작가 진견진 씨의 고구마가 내 몸을 살린다라는 책이에요. 저자 진견진 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허약해서 심장병, 간질환, 위장병, 그리고 32살에는 중풍까지 걸렸었는데 의사들조차 포기한 그녀를 살리고자 어머니가 구해서 먹인 약초가 우연히 맞아떨어져 기적처럼 살아났다고 해요. 그 후 저자는 더 이상 병원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구원하기로 결심했으며 동서양의 의학과 자연요법을 배우고 연구해서 마침내 자연윤례를 깨닫게 되었어요. 자연윤례에서는 올바른 섭생과 생활습관을 중요시하면서 고구마 식사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전분을 비롯해서 모든 양분을 함유하고 있는 고구마는 각종 암과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노화 방지와 다이어트에도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해요.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자연윤례란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뜻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면역 성분은 인간의 몸에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이나 수술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자연윤례에서는 특별히 어느 한 음식을 강요하기보다는 제땅 제철에 나는 음식으로 모든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어 죽는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만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는다면은 적어도 120살까지 건강하게 또 병 없이 살다 죽을 수도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책은 최효찬 씨의 세계 명문가의 자녀 교육이라는 책이에요. 저자 최효찬 씨는 연대 정치 외교학과를 졸업한 후에 오랜 동안 기자 생활을 했으며 현재는 자녀 교육과 자기 개발 분야에서 활발한 글쓰기와 강연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 책은 세계적인 인재를 키워낸 명문가 부모들의 남다른 교육 철학이 담겨져 있는 책으로 정치, 경제, 학문, 문학 분야에서 손꼽히는 외국의 명문가 10곳을 선발해 그들 가문의 역사와 전통, 독특한 교육관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명문가는 궁합이 잘 맞는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합작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부 사이가 좋아야 원만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듯이 부모와 자녀 사이도 궁합이 좋아야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계적인 명문가들은 부모가 평생 자녀의 멘토 역할을 했으며 톨스토이나 타고르, 러셀은 자녀를 직접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는 등 그들 자신이 자녀 교육의 본보기가 되어주었어요. 타고르는 10대의 아버지와 함께 대자연 속으로 모험 여행을 떠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고 해요. 또한 그들은 인간관계와 인맥을 중요시 여겼으며 목표를 정하면 서두르지 않고 2대, 3대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그들의 목표를 이루었다고 해요.
빌 게이츠, 케네디, 톨스토이, 타고르 등 세계적인 엔젤을 키워낸 그들의 부모를 보면은 좋은 성품과 탁월한 능력을 지닌 리더로 키우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으며 군림하는 사람보다는 섬기는 사람을 만드는 데 주력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부모가 되기는 쉽지만은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며 또한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책이었어요. 세 번째 책은 리차드 칼슨의 행복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저자 리차드 칼슨은 세계적인 심리학자로 오랜 시간의 임상 경험과 베스트셀러 등을 통해서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수많은 현대인에게 심리적 위안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는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스트레스 관리 전문가로서 현대인들이 고유의 정서적 감각을 되찾을 수 있는 원칙을 가르쳐왔고 고뇌와 좌절에서 평화와 화합의 상태가 되도록 한마디로 표현해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가르쳐왔다고 해요. 이 책에서는 지난 10년 동안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행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삶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10가지 열쇠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 책의 목적은 10가지의 기본 원칙의 핵심과 그것을 즉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지름길을 알려주는 데 있고 독자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행동에 옮긴다면은 지금까지 받아온 전통적인 치료는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흔히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있다고 생각하며 현재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하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기보다는 각기 제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의 원칙을 정하고 그것들을 실천한다면은 행복감과 함께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행복을 결심하고 꿈꾸는 순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진견진 씨의 고구마가 내 몸을 살린다, 최여찬 씨의 세계 명문가의 자녀 교육, 리차드 칼슨의 행복 수업. 오늘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인의 최대 관심사는 웰빙이 아닌가 합니다.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는 어떤지, 건강지수는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죠? YKLA 헬스에서는 한방기기 양도락을 이용해 무료 건강체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시카고를 방문하신 이유를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YKLA 헬스라는 뭐 회사에서 시카고 골키오민들을 위해서 무료 건강진단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이 무료 건강진단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강진단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혈압하고 당뇨는 체크업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도락이라는 기계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건강진단을 해주는데 이게 1950년대에 한의학에서 이제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의를 할 때 맥을 볼 때 십이경락에서 맥을 보면서 그 흐름을 봅니다. 근데 이걸 더 정확하기 위해서 파장을 넣어가지고 십이경락에 흐름을 봐가지고 오장육부의 실을 알려드리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어느 정도 정확성이 띌 수 있는 거냐면 한국에 있는 지금 현재 그 한의원들이 네. 한 60%가 이 기계를 쓰고 있고요. 한국 의료보험공단에서 이 기계를 진찰한 거는 의료 수가가 나갑니다. 그래서 한국 의료보험에서도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정확성이 아주 정확합니다. 네, 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은 어떻게 그 여러 가지 온 몸의 그 오장육부의 상태가 이 그 자리에서 그 허와실을 알게 될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앞서서 그 신빙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먼저 좀 어떤 원리로 그러면 이렇게 그 자리에서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먼저 좀 네. 설명을 해주시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저희가 맥을 볼 때, 한의에서, 이제 한방에서 맥을 볼 때, 촉감 맥을 봅니다. 그런데, 그게 십이경락에 이게 흐름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흐름에 이제 파장을 보는 겁니다. 강약으로. 네. 근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파장을 넣어서 기계로
더 정확하게 이게 사람이 이게 맥을 볼 때 그걸 못 느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미비한 거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그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정확하게 잡혀주니까 아, 정확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정부 의료보험에서도 이제 인정을 해준 것 그런 정도로 정확성이 높은 기계입니다. 예. 그러면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뭐 특별한 준비를 하실 것은 없으신가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예. 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이 무료 건강검진 행사, 예, 언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언제까지 계속되는지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요, 매주 토요일 날에 저희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10시에서 5시까지 하는데, 저도 보면은 이 시카고 그 이민 생활에 굉장히 바쁘게 지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이 없고 또 시간이 없으니까 검진을 못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오셔서 하시는데 또 바쁜 생활에 그거를 좀 세이브 하려면은 예약을 해갖고 오시면은 많이 기다리실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예약을 요구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우리 이 시카고 교민들의 바쁜 생활을 조금이나마 그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종합검진을 하려고 하면은 암만 요새 뭐 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천여불 이상이 들거든요. 근데 그 경비를 없이 저희가 무료로 감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그 검진료도 하나도 없고 시간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가 않으면서 바로 그 결과가 나오니까 아마 많이 만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서부터 하는데 12월 말까지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장소는 노스브룩에 있는 던디 마켓 있는 그 몰 안에 있는 샵에서 하려고 해요. 그 보통 이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건강 검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30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요. 네. 그러면은 30분 안에 바로 그 결과가 나오니까 건강한 사람은 내 건강이 확실하구나 해서 또 자신감이 있으시고 만약에 건강이 이상이 있으시면은 이것저것 검진 안 하시면서 바로 그 이상 있는 거 그거를 또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렇게 체크업을 하시고 치료를 하시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저희가 생활할 때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건강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는. 네. 그래서 건강을 가지시고 하시는 일 또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계획하시면은 굉장히 즐거움이 있을 거라 생각해갖고 우선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방 차원에서도 저희가 이 건강 검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시군요. 네. 자, 오늘 두 분 나오셔서 이번에 있게 되는 이 건강 검진에 대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매거진 작별 인사 드릴 시간 됐습니다. 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